태국 무에타이 관련 소식입니다. 태국이 전통 무술 무에타이를 소프트 파워로 주목하며 세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무에타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도자 해외 파견을 준비하고 비자와 취업 허가 신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무에타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태국을 찾는 무에타이 유학생에게 거주 허가를 제공하고 무에타이를 학교 수업 과목으로 장려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세타 총리는 전통 무술은 최우선으로 수출할 소프트 파워 분야로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무에타이의 인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아카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무에타이 선수 솜밧 반차맥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무에타이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부아카오는 태국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툭티, 부러진 검의 전설 등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태국은 소프트 파워 진흥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에타이를 비롯해 영화, 음식, 음악, 축제, 관광, 패션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국가 소프트 파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세타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소프트 파워 강화를 책임질 핵심 기관으로 한국의 콘텐츠 진흥원을 벤치마킹한 태국 콘텐츠 진흥원도 설립합니다. 태국의 무에타이 세계화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합 격투기입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설적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무에타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에타이의 세계화는 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에타이를 배우기 위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무에타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무에타이를 통해 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